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까 한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께 오늘 강론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캐놓고는 또 길게 합니다. 말하는 거 역시 좋아하는 기라. 자, 보통 이제 사제로 일하면 많은 분들의 고충을 듣습니다. 예. 그게 원래 사제의 운명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생일 파티할 때 신부님 부릅니까? 그거는 뭐 교사들이나 그까지. 어른들 되고 나면 뭐 자기들끼리 바쁘잖아요. 뭐 생일 때 되면 뭐 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뭐 자식들한테 뭐 받고 막 그 간다고. 근데 언제 신부님 찾아요? 힘들마. 마 집안에 싸움이 나갖고 난리고 뭐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뭐 권리가 고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싸마. 이제 신부님한테 우짜까에 갑니다. 그죠? 근데 일단 본래 주제는 잠깐 옆에 놔두고 예방이 좋습니다. 예.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할락하마. 종이장 꼬개가지고 이거 다시 피락해봐야 그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째지기 전에 수습하는 게 짱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소송을 걸어서 암만 제 몫을 챙겨가봐야 찢어진 마음은 봉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고 말지. 물론 내 생계가 걸려있는 무언가를 뺏으려 하면 그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저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이미 내가 존엄하게 살아요. 헌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모님의 유산이 떡 생긴다든지 땅덩이가 떡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이제 또 열심히 또 자기 변명을 합니다. 신부님, 내가 욕심이 나서 가는 건 아니고 올바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마. 50대 50이 맞지 않아요? 이제 열에 나옵니다. 예. 눈에 빤히 비요. 소콜락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 이제 옆에 주제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단지 그 답은 내가 싫은 답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쉬워서 그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려면 다시 뭔가를 내가 꺼내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헤집어봐야 되고 또 솔직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부끄럽고 막 그냥 막 우기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 있는 대로 살자 됐다 막 니는 니대로 해라 막 각방 쓰고 막 그 카우로코 나중에 졸혼한다고 또 난리고 막 마음이 바빠요. 그러지 말고 내면에 있는 답.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이렇게 주술러서 그가 어떤 식별과 분별을 하는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올바른 분별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를 다시 한번 인도해 보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어요. 옛날에 책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무언가라고요. 살 빼려면 어디에 돼요? 적기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그건 싫어. 오늘 오면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휴게소에서 우동을 후루룩 먹고 또 옆에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초콜릿도를 하나 딱 사가 입에 싹 넣고 이렇게 놓고 이제 후회하죠. 내일은 또 얼마나 뛰어야 이 칼로리가 빠질까 이런 거 고민합니다. 그죠? 운동은 싫어. 적게 먹는 거 싫다 하긴 해. 근데 먹는 거는 좋고 그 먹는 게 내 몸을 베리는데도 좋단 말을 입에 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이 말에 들어있는 숨은 뜻은 뭐죠? 너는 이 질문을 시작할 때부터 영혼이 죽어있다.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실천하고 너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너의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시작부터 나왔잖아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아주 못된 마음으로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자기의 교만,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해라.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네가 이미 아는 바를 머릿속에만 담아놓지 말고 그것을 뭐라도 실행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적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많은 시도들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고 싶었고 그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하는 거죠. 악을 더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인간의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라서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도 정면 돌파해서 거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힘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싫어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계신 곳에 가기 싫어서 그곳을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나중에는 아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머무른다는 것을 이해할 거기 때문이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빨려 올라가는 겁니다. 물광 이름 같은 거예요. 암만 섞어놔봐야
기름은 기름대로 떠오르고 물은 물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는 그것 뭐든지 실행해 보면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